자동차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건물들 사이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자동차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타이어 매장 내부 전체가 불탔고 바로 옆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어 창문이 깨지고 벽이 그을렸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내뿜는 연기가 인근 아파트로 번지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주민과 공장 직원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면서 폭음이 굉장히 나서 뭐가 많이 폭발을 했어요, 여기. 저 아파트 옥상보다 더 높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아주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그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6살 여성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줄 고기를 굽던 중 숯불 불티가 연통 후드에 기름 찌꺼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인천 옹진군 길마섬 인근 갯벌에서 25살 이모 씨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해안가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조개를 잡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유래입니다.